근데 더 웃긴 거는 네. 저거 배워가지고 불자인들하고 바로 써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아 요즘에 이렇게 한답니다 했더니 다 저거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신문물 받아드셨네요. 네. 그래서 약간 스님이라고 하면은 말 걸기 조금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좀 나아지는 결과는 있어요. 그 위에 어른들도 이제 점점 그런 변화를 조금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요? 야단. 전혀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스님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으면 돼요? 카메라 보고 걸어요? 우리 그 친부님 아니실까요? 아, 쭉 가요? 너무 우리 마구시네. 지금 신부님 얼굴 보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반가워. 안녕하세요. 진짜 잘생겼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수원교구 유경선 첼레스티노 신부입니다. 성직자들을 담당하고 있는 성직자고 부국장 사목을 하고 있고 노수성 평화의 모호관 관장직을 맡고 있고요. 또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엔잡하시네. 힘들지만 원래 사람들 계속 좋아했고 그래서 성직자의 길도 선택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 성향들은 바빠야 삽니다. 약간 워커홀릭.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와우, 또 스님 옷입니다. 스님. 이거 왜 이렇게 멋있어? 검은, 까만색 처음 봐. 옷. 아니면 옷.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산이랍니다. 유경선 신부입니다. 아, 네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킨 DJ님이시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재미 대단해요. 스님 바로 스님 되신 거예요, 그러면? 29에 제가 출가했으니까요. 아, 지금 이제 저는 신부된 이제 8년 차. 아, 저는 이제 13년 차. 아, 오래되셨네. 41인가? 네. 아, 13년째 되셨어요? 네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좋으세요? 좋냐고요? 네. 좋아서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비슷하네,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종교는 다 비슷한 거니까. 그래도 불교하고 천주교는 좀 친해요. 오, 역시 ENFP. 저희는 이제 목사님하고 친하면 되는 거니까. This woman is wonderful. 어머, 이런 거 뭐야? 여자분인가 보다. 우리 여성 목사님이 나오시나 봐요. 어머,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어쩌다 모르게 이렇게. 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모르게 이렇게. 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복장이. 아, 멋지십니다. 목사님 제일 깨어 계시네요. 아니, 와, 이게 멋이 너무 제가 빠지는데요. 멋지십니다. 목사님 그냥 다니시면 청년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은 전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전도를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차성진 혹은 엠마오 목사라고 합니다. 오! 너무 스타일리시한 목소리다. 묶고 나오시지. 저는 백석대학교를 출강하고 있어요. 거기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그런 걸 가르치는 과목이에요. 오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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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가 또 악기를 좋아해서 복수 전공으로 실용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인디밴드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도 담당하고 있는데 예배 영상을 편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쇼츠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길 원합니다. 이게 어떤 포즈 많이 해요? 유행하는 포즈? 네. 최야이. 아, 최야이. 이게 뭐야? 최야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자세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고양이기 이거? 아니, 이거 스님이 고양이기. 죄송하지만 좀 귀엽겠네요. 아, 맞아요. 아, 고양이기 이거?
이렇게 고양이 귀를 만들고 혈. 저는 핫한 걸 만들어. 이렇게. 혀도 혀도. 아 정말요? 뭐라고? 어? 바로. 아니 근데 기뻐하시는데? 모르겠구만. 죄송한데 저 텔레파시 아니고 텔레파시?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좀 많이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일출 같기도 하고. 무슨 소리예요? 일출이라니요. 잠깐 끊어요. 잠깐만요. 성스럽다. 야,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둘이가 사과해요. 일출하고 프랑켄슈타인은 사과해요. 괜찮아. 이거 두 개는 사과합시다.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저런 꽃밭에 남자 세 분 가기도 힘든데 우리 또 성직자 우리 기천불. 기천불 약간 아이돌 이름 같다. 아니, 오, 잘 나왔어. 스님 일부러 숨은 것 같은데, 그치요? 네. 스님 가렸어. 아니 근데 스님은 이렇게 이 대중들이 왜 이런 걸 하는지도 좀 이렇게 아셔야 되는 네네, 거 아닙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또 라디오를 하잖아요. 네. 불자님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일단은 말이 안 통해요. 무슨 얘기를 이분들 대화하는 게 내가 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저거 배워가지고 불자인들하고 네. 바로 써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아 요즘에 이렇게 한답니다 했더니 다 저거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신문을 받아드셨네요. 네. 그래서 약간 스님이라고 하면은 말 걸기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나아진 결과는. 그 위에 어른들도 이제 점점 그런 변화를 조금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요? 야단. 전혀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스님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말려. 그럴 때는 이제 너 진짜 미쳤구나. 너 미친놈이구나 이럴 때는 또 그 앞에서 까르 이러면서 이거부터 뭐야? 까르 그거 까르는 뭡니까? 이건 이게 또 밈입니다. 밈 중요한데 네. 밈은 유행이고요. 밈도 알아들은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밈은 알죠 제가. 밈 뭔데요? 유튜브 그런 데서 밀어주는 거. 민다고요? 네, 잠시만 뭐라고요? 밈이 아니라 푸시 아니야. 그게 영어야 영어. 밈이 아니라 현상. 잡아내면 잡힌다니까. 아, 그런데 이거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태원이 LGBT 성지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각 교단에서 LGBT에 대한 입장들이 어때요? 민감하고 흥미를 주시네요. 그렇죠. 이성애자들도 우리가 함부로 막 사랑하고 막 잠자리 하는 거 우리가 옳게 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사랑으로 봐줘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결혼과 성은 꼭 자녀 출산이 주가 돼야 돼요, 가족이.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돼요, 안 돼요를 물어봤을 때는 안 돼요가 되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지. 이 또한 어떤 섭리지 않을까. 이 또한 어떤 섭리다. 불교에서도 그 계율본에 보면 동성 간의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돼 있긴 하거든. 계율에는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있으니까. 근데 시대적인 게 변하잖아요. 어찌됐건 그 시대에 맞는 게 있고 그게 이미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으니까 지금에 맞춰서 사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기독교에서는 약간 개신교적 관점에서는 사실 되게 공격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 맞거든요. 맞아요. 가짜 뉴스 막 돌리기도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알아보고 또 어떤 뉴스가 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차분함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좋다 나쁘다 계속하니까 맞아 네. 그렇게만 가니까 네. 이게 찬반으로 가면 그렇죠 답이 없어 항상 싸움이 되고 분란이 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고 어쨌든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는 건 저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성경이 또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이성애는 항상 올바른 형태로만 존재하나? 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결국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종교인들한테는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 사실. 맞아요. 왜 어렵냐면 종교인들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저희 대요 안 대요를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근데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연스럽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나가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반대해서 나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종교인들한테 항상 언론에서도 꼭 마치 답을 바라는 근데 종교인들한테는 너무 폭력적인 질문이에요. 뭔지 알겠어. 그거 자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종교는 꼭 뭔가 또 윤리적인 답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게 싫다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서도 자꾸 우리한테 그 답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저는 불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다가와서 저희 사랑하는 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치. 신부님의 말씀하니 굉장히 이 답을 피하는 듯 하면서도 이미 그렇죠. 야 목사님이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걸 그랬어. 나만 나쁜 놈 맞는데. 이게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종교적 신념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저희도. 당연하죠,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이해하고 인정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저도 이렇게 활동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 나는 인정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도 이제 존중을 하는데 종교를 떠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와 다를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와 다르다고 공격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 맞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겠죠. 그것 또한 저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나와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을 뭔가 대놓고 뭐 혐오적인 표현을 하고 대놓고 공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반대할 자유는 있지만 공격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그렇죠. 그건 사실 우리 세다고 좁은 세다고 저하고 엄청 달라요.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래 보여요. 하지만 우리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아 맞아. 이건 그 진리죠. 문명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스님 의견 너무 네, 스님 의견 너무 저는 이제. 제가 육장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다니시는 스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니까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육장에서는 이미 2500년 전에도 동성, 이성, 트랜스젠더까지 다 있었답니다. 그 승단을 구성하는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인데 여성성을 띈 스님이 출가를 하시면 얘기를 한답니다, 부처님께. 제가 임환정원에서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 답은 그러면 다시 여성의 계를 받아서 수행을 해라.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생명체를 고유의 그 성품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는 어쨌든 성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네. 출가를 한 거니까 네.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반 제가 볼 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고 그거를 받아들인 것만 중요한 거지 세계관. 이거를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입장에는 그렇죠. 네. 나왔다. 첫 번째 코스는 뭘까요? 일단 티타임. 감사합니다. 네? 저 기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이기도 하고 진짜입니까?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기도로 네. 오늘도 나왔습니다 각기 전 저 모습 진짜 평화로워요 근데 저 모습이 굉장히 서로를 좀 이해해주는 느낌으로도 좀 인정하고 받아주고, 서로 또 배려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먹겠습니다 뭡니까? 저거 봐 사진 찍기 딱 좋아 예쁜 찻잔이잖아 세 분이 드시는 티가 다 다르네요 또.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빈트 향. 바로 음식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와. 오 예쁘게 나와. 저거를 찍는 거예요. 저렇게. 네, 이렇게 예쁜 배경에. 네, 그 티센트는 영국에서 오원을 가지고 있고요. 네. 3시부터. 5시까지 가벼운 식사를 말합니다. 아 그래 가벼운 식사예요? 네. 이렇게 많이 가볍게 먹어요? 매니저님 네. 이런 거는 네. 가격이 얼마에 구성되어 있나요? 2인 기준 9만 8천 원. 그럼 3인이면 감사합니다. 14만 7천 원.
이렇게 한 끼 먹고 3일 동안 라면만 먹는 거죠. 요새 간식까지 먹으면 먹읍시다 우리. 네, 이제 시작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 내 신부는 지금쯤 집에서 라면 먹을 텐데 세상에. 그래도 뭐 면이 있네요. 간단한 면, 스파게티가 있어요. 셋이서 하나. 확실히 스님이 연배가 있어서 샘배로 해주세요. 샘배라니요. 이건 이제 무화과랑 밑에 애교 타르트 같은 거 같은데? 좀 보세요. 이거 막 괜찮아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보는 것처럼 많이 달지 않고 괜찮아요, 이거. 많이 안 달아요? 네. 좀 많이 달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얘가 할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볼게요. 친구들이 맛으로 올까요? 지금 보니까 모양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이제 살찌시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딴 사람들은 애프터눈 티세트 게시물이 7.7만 개. 와, 이렇게 아예 탑을 쌓아가지고. 진짜 푸짐하다, 저건. 뷔페인데? 잘 먹고도 사네. 저렇게 다 잘 먹고 살아 보이잖아. 저걸 그러니까요. 보면. 저희 놀랐어요.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근데 애프터눈 티세트를 올려놓고서 먹는 거는 별로 없고 이렇게 뒷배경으로 이렇게 셀카 찍고 이런 것만 거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싸가나? 집에요? 갈 때 포장되나요? 포장되나요, 그냥. 그런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 나온 컨셉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의사를 여기 앉아보시겠어요, 여기? 여기다가 별걸 다 하네, 우리.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죠. 자. 여기까지 갔는데. 네, 사진 찍으러 간 건데. 근데 글쎄. 오히려 건드리면 안 돼요. 알아? 네, 그냥 가만둬요, 이거를 다. 그 상태로 바깥에 창밖에 봐봐요, 그냥. 네. 오우, 예쁘게 찍어. 와우! 잘 찍으셨네. 선생님도 한번 와보시겠어요? 선생님 바꿔요. 해야 되나요? 해야 빨리. 된대. 빨리빨리. 이거 음식도 보시면 안 돼요. 쿨해야 돼. 근데 스님 계시니까 저기 같아. 한정식 유명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염내출 100억.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딱 그. 또 되게 자세도 그렇죠. 참하게 계셔. 느낌 있으시죠? 예, 예. 스님 성직자분들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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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뭐 먹었는데. 그래. 맞아, 이거 뭐 먹었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먹고 싶었어. 거기 시그니처네. 이게 시그니처예요. 이거 시그니처 케이크예요. 여기 케이크 여기. 과실 과실. 2,500원 너무. 나 사진 찍어야지. 과실 좀 할게요. 찍어. 와. 과실. 오케이. 딴. 와. 예. 내가 찍어줄게. 하나 둘 셋. 잘 나왔어요. 어머. 마구니. 마구니. 이거 들고 찍으셔야 돼. 아, 이거 들고 찍어야 됩니다. 나 갈게. 아, 처음 이런 거 들고 처음 찍는 거. 들고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왜 나 성직자들 찍을 때가? 우리 쪽이 더 잘 어울리시지 않아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사실 또 찍으셔야 돼요. 이건 좀 나도 좀. 아니 지금 아직 안 돼요. 진짜 미치겠다. 그럼 뭔데? 그걸 또 알아들어 뭔데? 저걸 못 찍어. 안 뜨겁잖아. 뭐하는 짓이야? 아니, 뭐 찍어야지. 찍어야지. 입술에 묻힐 찍어야 돼, 맞아. 자, 스님, 저거. 네, 찍어야 돼요. 저거, 자, 갑시다. 여기서 이거 한번 해주면 되지. 이렇게. 스님, 그냥 묻히기만 해요.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마무니들. 마무니들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입술에 톡. 이나 씨도 한번 해. 마무니. 귀요미. 이쪽으로. 하나, 둘. 흡수력이 좋으셔. 근데 심지어 귀여우셔. 심지어 어울려. 관세음보살. 너무 비쌌어요, 저도 지금 얘기를 듣고. 그쵸. 2인에 98,000원. 이런 게 사실 좀 과시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영상은 정말 자기 만족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서 얻는 만족일까? 이게 두 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시욕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과연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전 사실 대부분 그냥 경쟁사회의 피해자들인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말은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남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내신 등급을 잘 맞으려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보다 공부를 못해야 돼. 수능도 마찬가지고 취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불완전해.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인정이 있을 때 내가 온전해지는 맞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 그렇지 않아. 너는 있는 상태 그대로 괜찮아. 라는 말을 좀 되게 해주고 싶어. 어머 너무 위로된다. 제일 필요로 되는 문장 중 하나죠. 어, 나도 저게 없었어 20대 때. 저희가 또 사실 혜나 언니랑 저는 무교잖아요. 네. 그래서 매 회마다 이제 깨야 마케팅을 하시는데 어, 오늘 약간 흔들리네. 약간 내가 갑자기 길 잃은 어린 양이 된 느낌이야. 누가 언제 나한테 이런 말을 확실히 해준 적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 없었는데? 어 살짝 어 마케팅 살짝 들어왔습니다 지금 살짝 들어왔어.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가게 두 군데 남았습니다. 아, 두 집 남았어요. 마지막에 할 거라. 저는 SNS 이렇게 보면서 마음껏 해라 하고 싶어요. 편안하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우리가 각자 하나의 삶을 살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누구나 그 일탈을 꿈꿨던 것 같은데 그 일탈의 한 방향이 SNS인 것 같아요. 좋은 데 가서 찍으면서 나도 연예인이 되어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받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을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있는데 좋아요, 저는. 예쁘고 그 모습이 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좋은 특권이지 않을까? 오. 그래도 뭐 그러다가 욕도 먹어보고 악플도 받아보고 또 경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응원합니다. 열심히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전략으로 다가오셨어요. 살짝 성모 마리아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들어오셨어요. 네. 저는 두 분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신부님 의견이 조금. 저도 그러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나의 고유의 성품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 말씀처럼 경험을 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든지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후회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다 옳은 결정이에요. 본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점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다 옳고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허세 과시욕도 한 번쯤은 해보고 경험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어떻게 아이고. 걸 하시겠습니까? 부처님 들어오셨습니다. 오셨죠. 네,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오. 오. 오, 또 룸으로 들어가셨어요. 와. 이게 뭔 일이야, 이게. 호강합니다. 그래. 촬영하면서 이런 데까지 다 와보고. 아, 저도 처음. 정말 이 촬영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아, 그래. 뭐 이렇게 대접받는 느낌이 들긴 하겠네요. 이게 뭔가요? 포춘 쿠키 아니야? 어 이거 한번 열어봅시다. 그 아니 그 메뉴 설명서. 어 네. 메뉴가 저렇게 세련되게. 작은 한입들, 제철 해산물, 진미, 별미, 생선, 한우 후식. 가격이 호흡합니다. 25만 원이거든요. 1인당? 어 그치 그치. 한 끼 먹는데요? 네 1인당. 보통 한 20만 원대인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여기는 MZ들이 오기보다도 약간 상견례 느낌 나지 않아요? 조금 연배가 있는 가격도 좀 비싸고요. 여기 왜 올까요? 여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한 번. 식사를. 야 근데 여기도 되게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이런 거 즐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MZ들 온다고 저렇게 비싸게? 이게 왜냐면은 또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래요. 가끔 가다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나를 힐링시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고 누구든 사실 대우받고 싶잖아요. 그럼요. 어때요? 진짜 1년에 한 번 내 생일 때 이 정도 금액 지출 가능하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 금액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어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이걸 다 먹어보고. 다 먹어보고. 어, 난 다 먹어보고. 아 지금 마음 같아도 한 입에 딱 먹고 싶은데 그런 거 제 거 드세요. 제가 한 입만 먹을 테니까. 저는 회 괜찮으세요? 체험이니까 한 점만 먹고 다른 분, 예, 앞에 분들한테. 드세요. 제가 조금만 먹고 드릴게요. 포 미쳤다. 너무 맛있어. 와 이게 먹어본 방어 중에 제일 맛있어요. 향이 너무 좋아.
괜찮죠? 감귤초가 좋은 것 같아요. 응응. 이게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었겠다. 와. 뭔가 까먹은 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까먹은 게? 사진, 사진. 아! 사진을 찍어. 아, 사진 안 찍었어, 사진. 아. 사진 찍었어야죠. 아, 사진.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야. 또. 수혈인데 하나씩 다 찍지. 아무도 다 생각. 먹어버리면 없잖아, 찍을 게. 그거 하시라고 보내드렸는데. 그래. 뭐 드시기만 하고 지금. 그저 속세만 즐기시고 오시면 안 된다고. 내 입속 즐거움만 찾고. 와요, 못 받으셔요, 이러면은. 없어. 그러니까. 야, 이게 어디 가서 음식 먹을 때 찍는 척은 안 하셨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너무 습관이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기 다른 분들 거 네. 도용합시다. 아, 도용이라뇨. 그래서 호실에서 주류를 활용한 와인 페어링을 필요하시는 파인 다이닝에 와인이나 샴페인 빠지면 안 되는데. 주류가 신부님은 가능하잖아. 제가 세 분씩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도 왜냐하면 종교상 특징이 있어서요. 네. 저만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아이고. 세 잔을 받으시고. 그렇지, 어차피 주실 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없네. 네, 이럴 때는 신부님 제일 편하네요. 네. 너무 좋아요. 얼굴이 달라졌어. 어, 맞아. 저도 가끔씩 이렇게 가면 술 못 마시는 친구들이랑 가면 제가 다 받아요. 끝. 신부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제철 진미 요리고 완도사장 전복 요리와 저희가 챙겨 만든 회를 싸서 같이 묻혀드렸는데요. 이게 당근잎하고 같이 싸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당근잎이요? 뭐가 당근잎인가요? 그냥 또 먹어. 잘 어울리십니다. 아우. 오. 야 이거야.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한 입에 다 들어가는구나 네, 저게. 한입 그 정도만. 아. 저는 방어보다 얘가. 맛이 확실히 맛이 굉장히 좋다고. 와. 그래도 와인 한 잔. 또 약 올리신다 또. 그러니까. 이거 네. 좋다. 저봐. 전 천주교가 좋습니다. 천주교 짱. 오래 먹었어요. 우리 결혼하지롱. 아 그런 거 믿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으시네요. 그건 요즘에 별로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몰라 우리 결혼하지롱. 야 스님 어떻게 하실지. 스님 어떻게? 우리 둘 다 못하네. 스님 화이팅. 저는 태어나서 저런 것들을 처음 해봤잖아요. 사진 같은 것도 오랜만에 해봤고 저런 곳에 장소도 있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라면 동기부여를 가정해서 한 번씩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나름 깨어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지 다니면서 내가 생각보다 몰랐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예쁘게 꾸며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들이 보는 새 시선으로 우리도 한 번 볼 수 있는 연습을 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이런 귀한 음식 먹었으니 앞으로 충성을 다하겠다. 이 프로그램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의 즐거움 MBC 에브리원.